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식탁의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행복한 셰프 아드리안입니다. Happy Happy New Year 2011. 벌써 2011년이에요, 선생님. 한 올해도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혹시 소원이 있어요? 네, 있죠. 그냥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러니까 눈 뜨면 겉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유복하게 하시지만 네. 또 눈 감으면 또 기도할 제목들을 너무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네. 마음의 소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그냥 보기만 했지 네. 꾸준하게 성경을 보는 거를 자꾸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놓치게 되니까 올해는 정말 일독해야겠다고 정말로 결심했어요. 와, 브라보. 네. 저는 뭐 하나님 계획하시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몸과 그리고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2011년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 한 해도 아드리안도 인생의 네. 계획은요. 정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디언이 돼주시고 네. 매니저가 돼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일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네. 주장하게 되죠. 그럼 아주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든지 네. 편하죠. 다 네. 내려놓고. 그럼요.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올해도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첫 올해 첫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리죠, 선생님? 네, 오늘 항정살을 이용해서요. 항정살 김치찜 준비했습니다. 와우, 항정살이면 돼지고기죠? 네, 돼지 어깨인데 네. 돼지가 한 어깨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 어깨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름이 적고 맛은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서 네. 항정살 가지고 김치찌개 해놔도 아주 맛이 근사하죠. 알겠습니다. 항정살 김치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재료 보시죠. 2011년 새해 행복하게 시작하고 계시죠? 새해를 맞이해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함께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새해 특별 상차림 항정살 김치찜에 들어가는 재료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항정살 김치찜 주 재료로는 항정살 600g, 황태 한 마리, 김치 반 포기, 조랭이 떡 한 컵, 감자 3개, 양파 1개, 대파 한 대가 필요하고요. 항정살 양념 재료로는 생강즙 3큰술, 다진 마늘과 다진 파 각각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간장과 설탕 각각 1큰술, 그리고 참기름 1큰술을 김치찜 양념에는 다진 마늘 1큰술, 국간장과 간장 각각 1큰술, 참치액과 고춧가루 각각 2큰술,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welcome back. We are going to cook.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돼지고기 한정살과 함께 네, 김치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맞죠? 네, 그게 한정살이에요. 네, 한정살이면 어깨라고 하셨는데 네, 네. 약간 어깨도 좀 어느 부분? 이쪽 부위요. 아, 여기 위에 네, 네. 어깨 위에 네, 네. 이쪽 부분. 네.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인가요? 네, 네.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 가지고 네. 항정살 한번 맛들리면은 굉장히 맛이 근사해지니까요. 네. 이거 오븐에 그냥 양념해서 구워 가지고 썰어 갖고 드셔도 맛있고요. 이렇게 같이 찜을 해 놔도 아주 근사해지고요. 완전히 익으면 결이 잘 찢어지고 네.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마블링 같은 게 잘 네,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고기 참 맛있다는 그 그쵸. 약간 사인이죠? 네네. 그래 그러면은요 맨 처음에 네. 고기부터 썰어가지고 먼저 양념에 재게요. 그런데 요 고기도 이렇게 그냥 길게 썰어주세요. 길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그냥 썰어주시면. 네. 야. 너무 두껍지 않게요. 한국 사람 보니까 진짜 돼지고기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모든 부위를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실 좀 놀랐는데 네. 이 항정살은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맛있어요. 네, 부들부들하고 만약에 항정살을 구입하지 못했으면은요 네. 목살도 아주 근사하게 좀 드실 수가 있고 만약에 기름진 거 걱정 안 된다 그러면 삼겹살 하셔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앞다리살, 뒷다리살도 다 좋아요. 기름기 없어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팔리는 거가 그냥 삼겹살이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쵸. 삼겹살 가격은 싸지고 다른 부위는 너무 싸고 이래가지고요. 네. 그게 조금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다 썰었어요. 네. 조금 썰을게요. 네. 이게 조금 고기가요. 네. 약간 이제 처음에 안 익었을 때는 질겨요. 네,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 다 놓고 네, 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담고 처음에 네. 이렇게 생강즙을 넣고요. 생강즙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 설탕 조금 넣어 주시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청주가 자주 등장하는데 네. 청주를 안 넣으면 안 돼요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청주를 넣을 때는요. 그게 내 술인데 술은 모든 냄새를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데 술은 70도가 되면은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모든 냄새는 휘발성이니까 날아갈 때 알코올에서 냄새를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건데요. 빠지는 거죠? 예, 청주 네.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데 가면은 왜 남자들이 왜 셰프들 이렇게 등치 좋은 사람들이 막 앞에서 불 휙 붙여갖고 하는 것들 있죠. 네, 그거 다 술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술 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냄새 때문에 이제 잡냄새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냄새가 날 것 같으면은요. 제일 좋은 거가 생강이에요. 생강 아하. 가지고 쓰시면 네. 아주 잘 쓸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한번 안 넣고 해봤어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재가지고 놓으시고요. 나머지 먼저 쓰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고기 이렇게 재놓고 네. 이제 이렇게 뭐 조금만 놔두면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썰어갖고 감자를요 이렇게 반만 썰어서 이제 그냥 같이 섞을 건데 조금은 단정해 보이는 게 좋으니까요. 끝에 조금만 다듬어낼게요. 그러면 아. 안 깨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요 깎은 요 감자는요 버리지 말고 그냥 같이 찌개에 넣는 거예요. 안에다가. 네, 그럼 요건 녹아 버리거든요. 각을 조금 없애고.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제 해보세요. 네. 그런데 요것도 이제 가일 이제 칼을 이렇게 작은 거를 쓰면은요 일이 간단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큰 칼 쓰려다가. 네. 네. 작은 칼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끝을 이렇게 모서리만 쳐주면 돼요. 네. 모서리를 많이 깎아낼수록 많이 둥그러지고요. 조금만 깎아내면은 조금 둥그러지고 이래요. 네. 근데 이거 조금 해놓은 거하고 안 해놓은 거하고 다르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감자가 외국에서 봤을 때는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색깔별로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소금 넣고 삶은 다음에 껍질 까가지고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감자는 사실은 고구마는 찌는 건데요. 요즘에 고구마 맛있죠. 고구마 어떻게 쪄야 네. 맛있냐면은요 고구마 찔 때 가로 세로 6, 7cm짜리 다시마 한 장을 물에 살짝 씻어가지고요. 네. 고구마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찜통에서 쪄줘야 고구마는 맛있고요. 감자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찬물에서부터 삶아내야지만 감자의 아린 맛이 없어져가지고 감자가 맛있어지고 그래요. 아이고, 좀 다르네요. 감자하고 네. 고구마가.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김치 넣고 이제 익히기만 하면 되고요. 네. 여러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장 할 때도 황태만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고 해외에서도 이제 아프시다고 누가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를 권해드리냐면은요. 이제 외국으로 나가실 때 제일 좋은 거는 한국 마켓에 가면 황태가 있어요. 있지만 네. 없는 곳에서는요. 요 황태 좀 가져가세요. 참 황태 좋거든요. 네. 그래서 끓여갖고만 드셔도요. 몸에 부기도 빼주지만 제일 좋은 게 전립선에도 좋고요. 아픈 환자한테는 뜨거운 요 생선국물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이거 드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가볍잖아요. 말려서 갖고 가니까 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짐에다가도 이렇게 자리도 차지 많이 안 하고 네. 가볍고 네. 그리고 요리할 때 많이 잘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놓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놓고요. 저기 김치 있죠. 네. 요 익은 김치가 있거든요. 요거 네. 놓고 앞에 네, 그냥 일반 김치예요? 묵은 네, 김치예요? 네. 아니요, 그냥 우리 김장 김치요. 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우리 이쪽에는 황태 있죠? 네. 황태 좀 물 좀 줘보세요. 아, 일단 물에다가 한번 살리고 네.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담궜다가 네. 아드리안 한번 담궈가지고요. 네. 네. 반 자르세요. 그렇게 한 3분의 1로 잘라도 돼요. 네. 그래서 네. 네. 3분의 1?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자르세요. 제일 좋은 거는요,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가위? 예, 가위가 아주 편하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 가위 안 썼으니까 칼로 그냥. 네. 이렇게. 네, 거기도 이렇게. 예, 네.
해가지고 요거 이제 황태를요. 네. 바닥에다가 여러분 요 황태 있잖아요. 머리도 김치찌개에 넣어도 너무 맛있고요. 네. 찜에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황태에다가 미역만 넣고요. 들기름하고 마늘만 넣어도요. 어쩜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이 되나 하는데 네. 미역국도 맛있게 끓이는 요령은요. 2시간은 끓여야 맛있지. 미역이 살아갖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거는 맛이 없거든요. 오늘 이렇게 황태 넣는 이유가 약간 네. 맛을 좀 살리려고 네. 그럼요. 맛도 이유죠. 살리고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리고 항정살을 넣었을 때 기름 맛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네. 조합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소스 있죠. 아까 황태 이게 네, 시쳤던 요 물에다가요. 요 나머지 요 양념을 넣을게요. 고춧가루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국간장, 간장. 요거는 참치액이에요. 만약에 참치액이 없으면은요 해외에서는요 피쉬 소스 예, 그 소스 넣어주시고 네. 없으면은 까나리 액젓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고추도 좀 넣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먼저 바로 네 끓여주세요. 그냥 끓이다가요 네. 이제 끓어오르죠. 끓어올랐을 때 이제 고기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그냥 되는 아주 간단한 요리인데 생각외로 맛있어가지고요. 저는 손님이 왔을 때마다 항상 이거 내놓는 요리고 네. 만약에 조금 아픈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고춧가루는 조금 빼요. 빼가지고 조금 심심한 맛으로 물에 씻어가지고 양념을 해요. 그래서 황태 넣어가지고 찜을 해놓으면은요 얼마나 맛이 근사한지 잘 익은 이 김치에다가 이 김치찜에다가 두부를 싸서 먹어도 네. 아주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왜 네. 지금 이 항정살을 왜 지금을 안 넣죠? 아, 왜 나중에 넣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찬물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잖아요. 그러면은요 냄새가 국물에 배요. 그래서 원래는 고기는 다른 팬이 있으면은요 이거를 먼저 볶아줘요. 한번. 먼저 볶아주지만 이미 끓여가지고 넣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네. 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김치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김치에 이제 김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네. 요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건강 효능은 어때요? 아, 김치는 네. 뭐 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네. 정말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아주 건강해지고 네. 따로 야쿠르트 같은 거를 먹지 않더라도 유산균이 굉장히 그쵸. 많이 들어있어서 위장도 도와주지만 모든 장내 기능들도 정상이 되게 하고요. 정리해주고. 예, 대장암도 예방해주지만 제일 좋은 거는 김치 먹으면 풍도 걸리지 않고 마늘은 위암에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요 질 좋은 이 채소예요. 네. 또 뭐 새우젓도 들어갔죠. 여러 가지 아주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식욕도 좋아지고 식욕이 생성되니까 입맛이 너무 없을 때 아이들도 까탈을 부릴 때 익은 김치 조금 먹으면 훨씬 좋아져요. 맞아요. 그리고 네. 겨울에 또 이렇게 몸이 좀 약해지잖아요. 네. 약해지면 또 이런 김치 같은 거 먹으면 몸을 좀 보호해주고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요 암 환자들이 와도요 막 너무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육식만 빼고 다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독을 먹어도 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죠. 네, 그래서 건강 지키는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아플 때는 또 이렇게 너무 강한 거나 이렇게 김치가 좀 매우면 또 네. 이렇게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네, 씻어서, 씻어서 예. 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요. 오늘 요 레시피에서 고춧가루만 빼세요. 고춧가루만 네. 빼시고요. 기름으로 뭐를 넣어주냐면 고기 대신에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반반 섞어서 넣어주세요. 그럼 맛이 굉장히 근사해지고요. 고기 대용으로 들기름을 두부에 지져가지고 위에다가 같이 졸여갖고 나가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 김치찜만 먹고 나도 시름을 잊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맞아요. 고기 안 좋은 사람은 두부. 예, 고기 그럼요. 대신에 두부를 넣어서 똑같이 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양파도 좀 썰어주시고요. 양파도 조금 굵직굵직하게 네. 양파를 넣어주면은요 돼지고기하고 양파가 만났을 때는요 몸 안에서 B1 흡수를 도와주는데 B1은 어떤 작용을 해주는가 우리 몸의 피로물질을 잡아주는데 네.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할 때 드셔도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어수 썰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썰으세요. 이렇게? 예, 반 썰어갖고 큼직큼직 썰어도 돼. 어수 썰어도 되고. 네, 그렇게 썰어도 되고. 네. 네, 그건 반 한번 갈라주고. 네.
그 여러분 이제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돼지고기를 넣을 때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500년 전부터 날김치에다가 돼지고기 넣고 북북 끓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돼지 냄새가 나도 없었으니까 그냥 먹는 것만도 감사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돼지고기를 갖다가 먼저 참기름하고 저 오늘 한 양념에다가 새우젓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달달달달 볶다가 김치를 넣고 찌개를 끓여놓으면요. 얼마나 김치찌개가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생강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아져요. 네. 이렇게 끓인 다음에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네. 이제 끓어오를 때 이때 다 넣어주시는 거가 다 맛있어져요. 네. 이렇게 끓을 때 이제 고기를 넣어주는 여기 이제 돼지고기는 네. 원래 이제 몸에 노폐물을 다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외에도 좋은 이렇게 효능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 좀 이렇게 말해주세요. 돼지고기는 네. 중금속 오염에도 굉장히 좋지만은요. 네. 제일 좋은 거가 우리 몸 안에서 신장을 도와줘요. 아하. 신장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기름, 저기 뇌 활동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돼지고기가. 네. 그런데 돼지고기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게 기름인데 이렇게 항정살이라든지 목살이라든지 앞다리살, 뒷다리살. 기름 많이 없잖아요. 네, 기름이 없죠. 없어가지고 닭고기 가슴살만 고집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드셔도 아주 근사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물을 제가 8컵을 넣어요. 근데 그 물 8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 그러면은요. 무조건 맛있어져요. 그렇죠. 찌개 네. 아니가 찜이니까. 네. 그리고 양파 좀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네. 그래서 네. 감자도 예 감자는 네. 따로 삶아 갖고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네. 조랭이 떡도 나중에 네, 떡도 있고 네. 나중에 네. 마지막에 다시 다른 팬에다가요 감자를 삶아야겠죠. 네. 선생님 외국에서 이 감자를 아주 많이 먹어. 고구마는 사실은 잘 안 먹는데 감자는 많이 먹어요. 네. 혹시 이런 유럽이나 또 뭐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한 뭐 감자 요리나 이런 거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네, 감자 요리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 중에는요. 소금 넣고 삶아낸 다음에요.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5분 동글동글하게 썰은 다음에 이런 웍에다가 네, 그냥 거? 예 포도씨 오일만 넣고 버무리세요. 포도씨 오일만 넣고 버무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저기 치즈가루 있죠. 파마산 네. 치즈가루. 네. 위에다가? 예, 두 큰술만 넣고 버무려 갖고 소금 후추만 뿌린 다음에 오븐에 구워내면은요. 네. 굉장히 맛이 있어요. 네. 그건 정말 맛있어요. 네. 한번 다음에 한번 해 주세요. 네. 네, 한번 할게요. 그거 아주 근사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 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감자를 삶을 때는요. 네. 항상 찬물에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찬물에 삶아야지만 아린 맛이 없어지고요. 감자에서 감자가 싹이 나면 이렇게 초록색깔 이렇게 씨눈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독소가 들어있으니까 많이 깎아내야 돼요. 그런 거 먹으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놔주시고 소금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소금만 조금. 네, 넣고. 소금만 조금 넣어주시고 감자는 특히 좋은 거가 비타민 C가요. 끓여도 죽지 않기 때문에 아하. 땅 속에 있는 비타민 C 공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감자 드시면 좋아요. 근데 감자만 몰랐네요. 좋은가? 고구마는 더 좋죠. 그래서 고구마는 날고구마를 생식할 때는 유방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네. 전 세계에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꼭 예를 들면 뭐 떡국을 먹어야 되고 네. 뭐 한 살 또 먹고. 네. 근데 멕시코에는 아주 특별한 풍습이 있는데 새해 때 포도 12알씩 네. 이렇게 먹는데요. 아, 그래요? 이 한 알씩 한 달 한 달 매달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먹으면서 또 이렇게 소원을 빈대요. 특이하죠? 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는 찹쌀밥을 이렇게 뭐 돼지고기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나나 입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이렇게 또 먹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모찌를 넣어가지고 일본식 떡국을 만들고 네, 그래서 맞죠? 일본식 떡국은 이제 가다랑에다가 네. 다시마 넣어가지고 그 국물을 인 다시물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먹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떡국은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아니 흰색 떡으로 시작하고 떡이 네. 길게 뽑아질 때 장수도 의미했었고 또 흰색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하얀 캠파스라는 뜻이 있어서 네. 우리 조상들이 좀 약간 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Beginning of a new life.
네, 네.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예, 떡국도 먹고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네. 이해 못한 게 왜 떡국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지?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떡국 먹으면 떡국을 안 먹는다고 또 나이 안 먹는 건 아닌데 그냥 설에 모여가지고 옛날에 네. 쌀도 다 귀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별식으로 케이크잖아요. 네. 그래서 케이크 의미에서 떡도 만들었고 떡국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고기도 넣고 먹으면서 네. 정도 나누고 영양도 보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네. 요리에 떡이 들어가면 네. 참 맛있고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떡이 들어갈 거죠? 네, 떡 들어갈 거예요. 네, 예쁘고 아기자기한 이렇게 떡이 네. 준비돼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자를 삶아놨잖아요. 네. 삶은 감자를 넣어줄 거예요. 다 같이 투입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자를 넣고 네, 감자를 좀 더 기다리면 되나요? 어느 정도 기다려주냐면요. 물을 8컵을 넣었잖아요. 네. 물이 거진 졸아들 때까지. 빠지 거의 이렇게 네. 거의 다 빠진 상태까지. 네. 이렇게 감자는 밑으로 넣어야 되고요. 네. 그래야 좀 맛이 배겠죠. 그리고 떡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떡은 조금 있다가 넣고요. 네. 요 국물이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뚜껑을 닫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김치찜 하나 해놓으면은요. 식어도 너무나 맛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갈비찜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전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느끼할 때 조금 개운하게 좀 드실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뭐도 잘 집어넣냐면 돼지고기 넣지 않고요. 네. 전 종류 있죠. 빈대떡도 넣고요. 여기 안에다가요? 네. 빈대떡을 넣어요? 네. 빈대떡 썰어놓고 생선전도 넣고 하는데 얼마나 맛이 근사한지 그러니까 매콤한 김치 신설로 같은 네. 신설로가 뭐냐면은 그런 종류들 다 전부치고 네. 얌전하게 해서 소고기 양지국물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가 숯 불로 올리고 큰 거는 열구자라 해가지고 네. 만들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아, 왠지 이렇게 빈대떡이나 전을 넣으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어울려요. 된장찌개에도 넣었는데요. 저희는. 예. 그리고 빈대떡 같은 것도요. 고깃국물 끓이고 나서 네. 그때 육개장에다 넣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네. 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조랭이 떡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가래떡을 넣어도 되는데, 떡이 딱딱한 걸 넣으면 10시간을 끓여도 딱딱해요. 그래서 항상 삶아서 넣어줘야 되고, 이 떡은 부드러우니까 물에다가 담궈서 그냥 넣어. 이 떡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이런 네. 거 꼭 찾아 먹어요. 아, 그래요? 찾아서 나올 때까지 먹고. 네. 떡 조금만 넣어주면은요 네. 맛있거든요. 그것도 여기도 되니까 떡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아요. 와우. 그런데 단단한 떡을 넣으면 끝까지 단단하니까 네. 이렇게 부드럽게 삶아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미리 거. 미리 삶아서. 네. 그리고 네. 이제 금방 떡집에서 산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한 거니까요. 음흠. 그냥 물에다가 담궜다가 넣어주는 거죠. 야, 오케이. 네. 또 오늘처럼요 황정쌀을 넣어도 좋고요. 네. 만약에 돼지 등뼈를 구할 수 있으면은요 돼지 등뼈를 푹 끓여가지고 김치 넣고 끓여내도 맛이 아주 근사해지고 또 고기 넣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황태만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두부. 나중에 두부를 넣는데 두부 그냥 넣으면 단단해지고 맛이 없어지니까 먼저 들기름에 지져가지고 네. 넣어주시면 아주 맛이 근사해지고 그러죠. 야.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파 올려놓고 네, 네. 그리고 완성하죠. 예. 네. 색깔이 좀 들어가니까 더 예뻐, 더 맛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딱 해서. 그래가지고 파도 이제 맛이 배면 달아지거든요. 네. 파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끓였잖아요. 네. 끓였지만 제가 김치를 머리를 안 자른 이유가 황태도 넣어야 되고 고기도 넣어야 되고 김치가 흐트러져요. 찌개 끓이고 난 다음에 그때 꺼내가지고 옆에를 조금 잘라갖고 상에 낸다거나 아니면 반만 딱 잘라서 내면은요 음식이 아주 식어도 얌전하니까 네. 잘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완성했으니까요. 제가 담아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기운 하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예. 오. 이야. 네. 우와. 이렇게 갖고요.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오, 냄새 너무 좋네요. 네, 돼지고기 한 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 나는 거는 황태하고 돼지고기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네. 서로의 나쁜 맛은 상쇄시켰고 네. 좋은 게 합해졌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한 게 합혀지고 튀지 않을 때 이렇게 합창처럼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야,
신년 맞이 특별 상차림 항정살 김치찜 완성됐습니다. Voilà, mesdames et messieurs. Bon appétit. 레시피 다이어리. 맛과 풍미가 좋은 항정살과 매콤새콤한 묵은지가 만나 얼큰하고 푸짐한 항정살 김치찜. 맛있고 손쉽게 만드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항정살은 두껍지 않게 길게 썬다. 생강즙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파 2큰술, 참기름 1큰술, 간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을 항정살에 넣어 재워둔다. 감자는 반을 잘라 모서리를 둥그렇게 잘라낸다. 황태는 물에 담가 건져낸 뒤 3등분으로 자른다. 냄비에 김치와 썰어놓은 황태를 얹는다. 물 8컵,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국간장과 간장 각각 1큰술, 참치액 2큰술, 후추 약간을 섞어 냄비에 넣고 함께 끓인다. 양파와 대파는 큼직하게 썬다. 물이 끓어오르면 양념에 저어든 항정살을 넣고 함께 끓여준다. 썰어놓은 양파를 넣는다. 감자는 찬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 삶는다. 삶은 감자를 넣고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들 때까지 끓인다. 미리 삶아둔 조랭이 떡은 물에 담가두었다가 넣는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마무리한다. 푸짐하고 얼큰한 건강밥상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년맞이 특별 상차림! 항정살 김치찜 완성입니다. 오케이, welcome back everyone. It's tasting time. 네, 아, 신년 맞이 특별 상차림 항정살 김치찜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김치찜은 저는 처음 만들어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그냥 김치를 먼저 삶고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고기랑 이렇게 좀 넣고 물 넣고 스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참 기대가 돼요. 너무 이렇게 건강 재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2011년에는 힘이 좀 날 것 같고 잘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먹어보기 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올 한 해는 믿음의 원년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전체가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거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너무 많아서. 아. 네, 감자하고 떡 드시고요. 네, 여기 막 푸짐하게 퍼야 되겠네. 네. 그래서 김치도 좀 먹어야죠. 김치. 네. 너무 많이 폈나요? 네, 아니요. 그래서 이 찌개를 하면은요, 네. 어른들은 주로 황태를 가져가시고 아이들은 계속 고기 골라 먹어요. 네. 고기하고 떡만 골라서 네.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이야, 고기 찾아서. 와,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딜리시스. 진짜 맛있어. 네, 김치도 아삭아삭하고 네. 고기가 사실 아까 이렇게 돼지고기 그냥 넣으면 네. 약간 가끔씩 잡냄새 좀 나고 이렇게 네. 좀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도 냄새 안 나고 부들부들해요. 네, 부들부들한 이유가 네. 물을 8컵을 넣고요. 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인 거예요. 굉장히 네. 오랜 시간 좀 졸여놨기 때문에 아주 맛이 근사해질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거는 돼지의 잡냄새를 황태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맛이 상승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도 몇 번 듣는 얘기인데
항정살이 맛있대요. 오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항정살은 그냥 삼겹살 찜처럼 네. 항정살만 쪄가지고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 오븐에 구워내도 되게 근사해요. 이야, 너무 맛있네요. 네. 진짜 좀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밥이랑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네요. 감자도 있고 뭐 떡도 있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좀 취향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조금씩 골라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끓일 때 녹두빈대떡이라든지 생선전이 있으면 전을 조금씩만 넣어도 맛있어지고 두부전 같은 것도 좋고 그렇다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 돼지고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식어도 맛있기 때문에 밥만 좀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푹 익은 김치찜 먹으면 아주 근사하죠. 야, 이 요리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2011년을 진짜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네. 이렇게 맺고 이렇게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거가 행복한 식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주위에서 우울증 때문에 전화 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떤 원인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나 좋은 거 주시니까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네. 저보고 사람들이 성격이 좋다고 하는데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아침부터 성격이 좋대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감사하고 그쵸. 이렇게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게요 기대가 되고 그냥 참 좋아요. 그냥 네. 매일 맑음해요.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밝아요. 그냥 일반인하고 조금 다르게 밝고 긍정적이고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교회 다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만 기도를 해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안 보면은 네. 성령이 내게 말하니까 죄책감이 생겨서 말씀도 보게 되고 또 아버지 하면은 눈물도 주르르 흐르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 한 해의 비결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네. 말씀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 내가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맡기 때 아버지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요. 어떻게 세상에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짜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나가는지 어떨 때는 너무 감격이 되고요. 또 지난 세월 제가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니고. 또 겸손해졌고 네. 또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찢어서 넓히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 딱 붙잡고 나가면서 네. 예배자로서의 인생만 살기만 하고 CGN 방송만 열심히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중간은 가겠어요. 진짜요? 아니 정말로 너무너무 네. 기가 막힌 죄정들이 나오셔갖고 말씀 전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저도 맞아요. 가끔씩 이렇게 성경책 볼 때 네. 그냥 읽지만 하지 깊이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제 아드리안이 6개국어를 해도 성경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가 네. 성령을 받은 자한테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내 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밝히 알게 하사 진리의 영이 오게 해달라고 딱 말씀을 볼 때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노력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저도. 네. 예,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우리도 한 해를 다 끝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2011년 때 우리도 이제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더욱더 맛있는 행복한 식탁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 Take care everyone. Bye bye.